네,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메타프리터의 윈 ENUM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타프리터까지 세션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프로이트 태블릿 지금 현재 바그란트 공격자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권한을 관리자 권한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수집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메타프리터에서 이렇게 화면 조정할게요. 자, 우리가 메타프리터에서 어떤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 헬프를 치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예,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키스캔 덤프 같은 경우나 키스캔 뭐 스탑, 스크린샷 이런 것들은 앞에서 조금 배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들은 여기에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스크립트들이 있죠. 바로 run이라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run이라고 치시고 탭 탭을 여러분들이 두세 번 정도 치시면은 잠시만요. 좀더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자 런이나 치고 탭탭을 치시면 약 273개의 파시블에 관련된 어떤 스크립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Y라고 치시면은 현재 런이라고 해서 ARP 스캐너, 오토라우터, 그다음에 체크 VM 이러한 스크립트들이 모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십니다. 오토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부에 침투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침투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서버를 저희들이 침투를 할 때, 그 2차적으로 이제 192대역, 우리가 현재 침투한 것은 192대역이라고 보시면 안에 있는 대역들이 10점대역이라고 하면은 그 10점대역을 이제 저희 그 라우트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해서 침투하는 그러한 스크립트고요. 그다음 체크 VM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버추얼 환경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스크립트들이고, 그다음에 ENUM 크롬이라고 하면은 이 파이어 그 크롬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들, 파이어폭스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 뭘 한번 쳐볼까요? Run 체크 VM 체크 VM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VM 환경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VM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특별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서 이게 버추얼 환경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 환경을 한번 볼까요? ENUM의 그다음에 파워쉘 환경이 어떤 거냐?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예,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2점대 버전이고 그다음에 파워쉘이 환경들이 여기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희들이 파워쉘을 이용해서 그 공격을 추가적으로 할때 이런 버전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초반에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초반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휘발성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휘발성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물리적인 메모리들, 컴퓨터가 부팅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메모리에 남아 있는 그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남겨 있는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휘발성 정보로 뭐 대표적인 것은 어떤 네트워크 연결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션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휘발성 정보들만 우리가 이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이제 어떤 사용자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run, 그 다음에 win, enum이라는,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요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것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제 사용자 권한이 없으면 제대로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스크립트들 중에서는 관리자 권한 이상 아니면은
서비스가 아니고 사용자 권한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권한이 제대로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하다가 아마 중지가 될 겁니다. 스크립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설명하면 ARP 같은 경우 ARP 테이블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거죠. ARP 테이블 어떤 정보들 어떤 연결되어 있는가 근처에 이제 라우터 기반으로 이 내부에 있는 것들 정보들 스위치 기반으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넷 어카운트 예, 그 사용자들 예, 사용자들 정보들이 어떤가 네스테트 그 다음에 세션 정보하고 공유된 폴더들이 어떤 것인가 그룹 정보들 예, 사용자 정보들 로컬 그룹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상태들이 어떤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들은 이제 공격자 이게 지금 현재는 공격자 입장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떤 설정 정보들을 확인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할 때 기술적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이런 것들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스크립트에서 앞에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설정 정보들이 내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러니까 방화벽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트 정보들이 잘 막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보를 볼 때도 하나하나 우리가 윈도우에서 설정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보고 그것들을 하루에 뭐 수십 대 뭐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배치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에 있는 어떤 설정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이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쪽으로 이제 사용자들 윈도우들 보는 분들이 그 뒤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 서버 정보들이 이렇게 있죠. 윈도우즈 서버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윈도우즈 서버보다는 사용자 쪽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윈도우즈 서버 한번 봅시다. 정책 계정 관리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요. 윈도우즈 서버 쪽에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 정보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계정들을 제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넷 유저를 통해서 불필요한 계정들, 게스트 계정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까 저희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넷쉐어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넷쉐어 같은 거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매칭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게 메터프리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백도어를 이용해서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했는데 명령어들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2차적인 공격들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콘솔을 이렇게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명령어들이 옵션이나 그런 것들이 사용을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알려드린 것은 요것들을 딱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로 보관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그 침투하고 난 뒤에 내부에 침투하고 난 뒤에 어떤 설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됩니다. 네, 큰 도움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터프리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까 저희들이 윈, 런 체크, 뭐 체크 VM 같은 거나 아니면 파워쉘 인바이러먼트 어떤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메터프리터에서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들을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참고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Relocate Win ENUM 예, 검색을 하시면은 루비 파일이 있겠죠. 바로 여기죠. 예, 여기죠. 카피를 하시고 VIM 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요거는 뭐 똑같겠죠. 예, 요런 커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똑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커맨드에 포함된 것들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적으로 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싶다. 예, 보면은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전마다, 윈도우 버전마다 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주요 뭐 통신 기반 시설할 때 이 명령어들 스크립트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전 정보가 다르면은. 예, 이렇게 버전 정보가 EK가 있고, 그 다음에 EKCMD가 있고, 이렇게 다 틀리죠. 윈도우 2000 버전이 있고, 아까 2008 버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10 버전. 예, 개인 PC 단말 점검을 할 때는 또 10 버전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체크 VM이었죠. 로케이트 체크 VM이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나오겠고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한 다음에 똑같이 뭐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저는 레지스트리 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 진짜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보고 있는지 예, 그것들을 확인할게요. 그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보고 있죠. 예, 레지스트리 정보를 봐서 이제 이것들이 실제 요 정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 전전이 안 되어 있는지, 예, 그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버추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저 설정 파일들을 일부 고치면은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프리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모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좀 접근을 좀 바라보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